자, 5번 볼게요. 5번 문제가, 요게, 우리 이제 기계를 갖다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근데 전기만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생소해요. 왜냐면 전기는 이거 안 배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한두 개가 보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준비하자고서 뭐 전기하시는 분들 기계까지 다 이렇게 또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기출됐던 것들만 좀 보고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뭐 기계 하셨던 분 상관이 없고 어차피 배우는 거니까. 근데 전기 하셨던 분들은 네,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 이런 거에서. 자, 예상 제온구역에 공기가 유입된 순간의 풍속 얼마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벽체에 있든 천장에 있든 간에 자 벽체에 있을 때는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급기가. 그다음에 천장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천장이나 반자 관련된 거고, 이거는 이제 벽체에 있을 때고요, 벽체. 그래서 자, 벽을 갖다 향해서 내려갈 때는 이 각도가 자, 기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 60도 이내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60도 이내. 그래서 자, 이렇게 공기가 자,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그다음에 천장 반자일 때는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자, 이때 나오는 순간에 5m per sec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뭐에 있어요, 여기는? 연기층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연기층이. 그러면 연기층이 있다 보니까 바람이 나올 때, 이 바람의 속도가 너무 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층이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연기층을 잘 모아놨다가 얘를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흐트러져 버려서 깨져버리니까, 급기되는 공기 속도를 갖다가 낮추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5m per sec 이하로 해줘라, 이런 얘기죠. 그 답은 4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예상 재현 구역, 재현이라는 것은 연기를 컨트롤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현이라고 하는 거죠. 연기를 제어하는 거예요. 자, 연기 제어 방법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연기를 차단하고, 연기를 배출하거나, 또는 연기를 자, 희석시키는 이런 기능을 갖다 우리가 연기를 제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상이라는 거는 뭐야?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연기의 컨트롤이 자, 필요한 구역을 갖다가 미리 정하는 거죠. 그게 예상 재현 구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나올 때 풍속은 5다. 자,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십시오. 다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6번입니다. 화재 정의로 오른 것은 화재, 불에 의한 네, 그런 피해가 발생이 되는 건데, 자, 사람이 의도한다, 의도하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발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옷이에요. 가연성 물질과 산소의 격렬한 산화 반응이다. 이건 뭐예요? 연소지, 뭐. 연소. 자, 두 번째는 과실로 인한 실화나 고위험 방화로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연소 현상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연물과 공기의 혼합물이 어떤 점화에 의해 활성화되어 열과 빛을 빛과 열을 발생하면서 격렬한 발열 반응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연소에 관련된 걸 갖다가 자 뭐라고 그래? 빛과 열을 갖다 발생시키면서 산화 반응하는 자, 이런 현상을 연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4번은 뭐예요? 좋은 뿔에 대한 그런 거죠. 문명의 발달을 갖다 가져왔다. 그러니까 자, 요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불이라는 그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틀리신 분 없을 거예요. 7번. 물에 황산을 넣어 묽은 황산을 만들 때, 얘는 이제 뭐예요? 황산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그쵸? 물에 넣어서 얘를 갖다가 농도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 한다? 용의 열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용의 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연소열. 연소 반응하면서 발생되는 거. 그 다음에 분해. 어떤 분해 과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 자연발열, 자연 상태로서 열 축적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자연발열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8번. 이산화탄소 임계. 굉장히 뭐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자,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이제 상표 용도를 갖다 기억하면 되죠. 여기가 자, 바로 뭐에 압력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여기는 온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놨을 때,
형태가. 자, 여기가 고체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액체 영역. 자, 그리고 기체 영역이 된다. 여기,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가 다 있네요. 요걸 갖다 우리가, 자, 뭐라고 그래? 삼중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중점. 그래서 이때 대략적으로 온도가 -56.3도씩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제 수책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액체하고 기체의 경계가 애매한, 구분이 잘 안 되는 여기를 갖다 임계점이라고 하죠? 임계점. 자, 이때 임계 온도가 바로 31.3도씨다. 31.3도씨.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압력이 72.9 atm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이제 승하점이 또 있잖아요. 승하점. 승하라는 것은 이제 고체가 기체로 가거나 기체가 고체로 바로 중간에 액체를 갖다 거치지 않고 고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현상을 승하라고 하는데, 자, 이때 승하점은 대략적으로 -78.5도 또는 뭐 78.9도 또는 -79도 뭐 다양하게. 그럼 이게 이제 그 온도를 갖다 변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된다. 이 정도 된다. 예, 그렇게. 그 어떤 것도 이 -56.4도 써 있는 책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서적 자체가. 자, 이거는 실험 조건. 그죠? 실험 조건이나 그다음에 이 숫자를 단위를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소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게 약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조건이 달라지면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은 유두리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임계니까 자 뭐에 여기죠. 31.3도씨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31.4도씨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기가 그렇죠? 그 보기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자,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31.3, 31.3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온도 자체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